안녕하세요. 프레리입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인사동에서 개인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제가 뉴질랜드를 여행하며 보고 느낀 감정들을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뉴질랜드 여행을 떠났을 때는 저에게 일어났던, 갑자기 일어났던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외형적으로는 거의 다 정리가 되었을 때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는 굉장히 살기 위해 죽어라 외주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몇날 며칠을 밤을 새기도 했고, 또 이게 어제가 오늘인지 또 오늘이 내일인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외주를, 그때 당시에 했던 일러스트 외주들을 다 멈추고, 그냥 짐을 싸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위를 날았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제도의 하늘도 너무 아름답고, 굉장히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지만, 뉴질랜드에서 봤던 하늘과 자연의 모습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저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와 또 다른 느낌의 영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대자연이라고 하잖아요. 뭐 마더 네이처라고도 하는 그 수식어가 붙은 이 나라를 갔을 때 처음에는 정말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비행기에 내려서 공항에서 걸어 나와서 처음 딱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그때 본그 하늘과 굉장히 높이 떠 있는 구름들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하늘 속에 있는 느낌이랄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호수들을 제가 기억에 남는 곳들이 한 세네 군데 정도 되는데요. 그 호수색이 굉장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도 그 호수 색깔을 표현한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이기도 한이 호수색은 에메랄드의 색이고 또 틸이라는 물감색에 가까운데 이 호수색들을 표현하는 게 이번에 좀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거제도를 배경으로만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해왔었는데요. 제가 이 호수와 또 하늘을 본 그날, 다음번엔 꼭 뉴질랜드를 그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삼익타워는 봄이면 늘 벚꽃이 만개했어요. 베란다에서 창문 너머로 이렇게 삼익비치 아파트의 벚꽃 터널이 쭉 이렇게 보였는데, 봄이 되면 광안리 바다가 이렇게 반짝이고, 그 앞으로 이렇게 쭉 벚꽃이 이어지는 그 길을 엄마도 굉장히 좋아했고, 저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흩날리던 벚꽃잎들이 가득한 벚꽃 터널을 매일 걸었고, 매일 보았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요. 몇년 전에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그 길이 다 사라지고 삼익타워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젠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봄이 오면 늘제 마음속에 마음 한켠에는 나의 벚꽃 정원이 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나의 삼익타워는 항상 늘 그리웠던 항상 늘 그리웠어요. 봄이 오면 벚꽃나무들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바람에 잎을 흩날리고 또집앞 정원에는 이제 이름 모를 여러 나무와 또 식물들 그리고 어릴 적제 눈에 굉장히 신비하게 보였던 나비나 또 반짝거리는 막 형형색색의 돌멩이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막 가루를 내면서 어릴 때 옆집
동생들이랑 같이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벚꽃잎이 막 흩날리고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놀았던 추억이 어릴 때 놀았던 추억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엄마도 삼익타워도 모두 떠나보내고 제가 여행을 떠났던 뉴질랜드는 이른 봄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쌀쌀했었는데 그때 벚꽃이 거기도 굉장히 이렇게 환하게 피었었어요. 벚꽃이 가득 피었던 카터튼의 정원에서 그 벚꽃들을 보면서 또 어릴 적 나의 그 벚꽃에 대한 추억과 또 삼익타워도 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또 그 풍경들을 보면서 생각에 많이 잠겼었습니다. 3일간 또 카터튼에서 머물면서 동화 같은 집에서 보낸 시간 동안 따뜻했던 사람들과 함께 했던 기억들도 이 그림 속에 함께 있어요. 저는 굴뚝이 있는 집을 보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안식처 같은 곳이었으면 하고 늘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카타튼의 집이 그때 우리에게 굉장히 따뜻한 곳이었고 많은 위안을 받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봄날 보내시길 바라고요. 5월 1일부터 25일까지 인자동에서 열리는 개인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